SG 연합이 아시나요, 혹시? 가수. 남자 3명. 관심이요. 내가 제일 기억하는 가수는 잭스키스, H.O.T, 핑클 막 이런 애들. 지금 그 방송에 나오면서 움직임이 뭔가 좀 심상치 않아서 점을 한번 보면 어떨까? 아, 그래서요? 앨범이 나오는지 나오는지?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 그거 좀 그거에 관심이 대해서 있어요. 네. 그냥 한번 따라 운으로 드릴게요. 운으로 네. 이분들이 뭔 프로에 뭐 나온다고요? 그게 자기네 사생활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뭐 셋이 모여가지고 뭐 수다 떠는 거 그다음 개개인 하나씩 잡아가지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건가? 어? 아니에요? 네. 그럼 뭐야? 지금 그냥 노래만 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몰라요. 아, 노래 부르러 나왔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 초대 받았다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찍었다 그러면은 본인들 뭐 셋이 같이 만약 의자 같은 데막 앉아가지고 막 얘기 나누는 거. 네. 어? 막 그러면서 막 이런 거. 야, 너 아직 살아있네. 아직 안 죽었네.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막, 뭐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막그 자기네들이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 것들. 막 그러는 것도 막 그려지고 지금. 그 다음에, 야, 이거 뭐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너는 뭐 자신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내가 뭐 요즘에는 뭐 하고 뭐 이렇게 지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는 게, 나는 그렇게 막 보여지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는 게 맞아요? 그럼 어느 한 공간에 셋을 모아놓고, 그쵸, 그쵸.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토크쇼인데, 거기서 노래를 불러서, 이제 그 노래에 어떤 이제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죠. 아, 그런 거,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놀면 뭐하니? 아,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몰라, 들어보지 못했어요. 진짜 나는 문명의 혜택을 잘못 받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본 거로는요, 이분들이 앨범을 내기 전에, 무언가를 활동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은, 간 봤다? 무언가를 내기 전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음반을 낼까 안 낼까에 대해서는 낸다. 그래요? 낸다로 보여져요. 낸다라고 보여져요. 올해요? 낸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를 이게 지금 시청률이 좋은가 봐요. 나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흐름을 끌고 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앨범을 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막, 히트가 치고, 막, 붐이 일어가지고, 와, SG 워너비 부활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 아, 솔직히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죠. 어떻게 기분 나쁘셔도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는 없이,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지금 30대들은 이 SG 워너비의 노래를 듣고 감수성을, 이분들의 노래가 되게 감수성을 자극하는 노래들이 많았잖아. 그 울린 창법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되게 꾸준하게 나게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지금 현재 30, 4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와, 앨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했다라고 한번 보여주면 괜찮은데, 이제는 아재지.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결혼했어. 둘 중에, 아니, 셋 중에 하나는 결혼했어. 한 걸로 보여져. 그리고, 둘은 음악 활동을 꾸준하게 했고, 하나는 음악 활동보다는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집중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만약에 남자가 셋이면은, 나는 제일 기억나는 분이, 저기, 우우우 했던 분 있잖아. 네, 미리 그분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음악적으로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은 현재까지도 이 음악 계통에서 꽤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한 분만 조금 약간 저기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본인 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바람은. 나왔으면 좋겠고,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지금 약간 내가 아까 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저는 지금 점사가 나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별 일은 없겠죠? 이렇게 뭔가 항상 보면 네. 인기가 따르면은 네 구설이 따르죠. 네. 따르죠. 근데 그런 뭐 크게 막 이슈되거나 세상에 깜짝만 놀랄 뭐 서예지 씨나 박수홍 씨처럼 막 깜짝 놀랄 이슈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좋은 말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얼굴 보니까 반갑다.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빨리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글들, 격려의 글들, 응원의 글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 프로그램 한번 보고 싶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